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인천시는 최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12회 중국 칭다오 국제 크루즈 산업 포럼에서 담호항 크루즈 인천 노선 개통 및 크루즈 경제 발전을 위한 담호항 크루즈 국제 협력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Y자 노선의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일보는 내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이 올해 11,400원보다 230원 오른 11,630원으로 결정됐는데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단 높은 인상폭이지만 소비자 물가 인상폭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최근 중고등학교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불안감이 확산하자 정부와 교육당국이 긴급 대책 수립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기후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GTX-D 노선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라에서 가정과 김포 장기에서 인천 구간인 검단에서 계양을 거쳐 부천 대장에서 삼성을 지나 하남시와 여주시 등 두 갈래로 운행하는 Y자 노선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는 예타를 의뢰할 계획인데 문제는 GTX-D 일부 노선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중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겹치는 데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 노선인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공항 화물청사역과도 노선이 중복돼 예타에서 BC값이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D 노선 예타는 일부 저해 요소가 있지만 이용객 수요 등 여러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인천시 등과 꾸준히 협력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7일 오전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인천 지역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인천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8곳이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일선 학교 내부망에서 불법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졸업사진 등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추후 피해 학생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와 연계한 가칭 딥페이크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센터에서는 피해 학생이 대처 방법과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